네, 김치형입니다. 추석 연휴에 저희는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는 FOMC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LH증권의 우회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CME 페드워치 보자면은 25BP 인하 가능성이 80%를 넘어섰거든요.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50%대로 그 분위기가 좀 축소가 되는 양상인데 아무래도 또 간밤에 경제 지표들이 물론 엇갈리긴 했지만 신규 수출업 청구 건수가 좀 높게 나온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아무래도 처음 시작은 25BP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많이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좀 시장에다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를 가정하고 있지 않고 연착륙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50BP로 인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 금리를 이제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는 베이비 스텝으로 하는 게 맞는데 갑작스럽게 물가가 급등할 때는 뭐 빅스텝 인상, 내지는 경기가 좀 빠르게 둔화될 때는 이제 빅스텝 인하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발이기 때문에 일단은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하를 전망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베이비 컷이 단행됐을 때 시장 반응은 어떨 걸로 보세요? 그냥 뭐랄까요? 뭐 네. 예상대로 했다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빅스텝 인하가 조금 더 충격적일 수가 있겠다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달 존도표를 보시면 지금 이제 그림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원래는 연내에 25BP 인하, 그러니까 한번 인하하는 것들을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추가적으로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네. 다만 이제 9월 달 FOMC 지나가고 나면은 4분기에 두번 정도 FOMC가 남습니다. 그러면 최대로 많이 인하를 하게 됐을 때 빅스텝으로 남은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연내에 총 추가적인 100BP 인하를 시사를 하겠죠. 네. 만약에 빅스텝 인하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25, 25 추가적인 인하 50BP 인하 시사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 FOMC에서는 인하를 얼마만큼의 폭으로 시작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추가적인 남은 회의에 몇 번의 인하를 시사하겠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텝 인하가 되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도표상 추가적으로 최소 75 정도는 찍어줘야 이제 빅스텝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네. 내내 그 남은 FOMC가 이제 9월, 11월, 12월이 되니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시장의 네. 컨센서스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에 따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영향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시장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인하의 횟수나 인하의 경로가 125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9월 달에 25로 내리고 나서 11월에 빅스텝, 12월에 빅스텝 이렇게 반영을 하거나 내지는 뭐 9월 달에 25, 11월에 25, 그다음에 12월에 50, 최소 100BP 정도 내리는 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연준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달러 인덱스가 또 급락하기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근에 이제 연준의 이제 위원들이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 냉각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물가 목표뿐만 아니라 고용 쪽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각보다 고용 지표가 어제 발표된 것처럼 둔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 경기에 대한 뷰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가져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터널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얼마나 될 건지, 얼마나 강할 건지와 더불어져서 고용 지표, 뭐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둔화를 시사를 한다면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함, 침체에 대한 위험함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조금 하방 압력이 세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도 이제 원화와 달러화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면은 따라서 떨어질 수가 있겠죠.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원화 자체가 강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곧 내릴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금융안정 쪽의 문제가 촉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금리를 못 내린다라는 거는 통화정책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원화 강세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가 레벨, 뭐 내수 상황, 경기 상황은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여건이거든요.
금리를 늦게 내리는 것 자체는 워낙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금리를 늦게 내리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경기의 회복을 방해할 수가 있다. 경기에 대한 전망, 내수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까지 좋게 할 수가 없는 또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화 자체는 강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약세 요인도 혼재해 있다. 그럼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의 향방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움직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 전망을 해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연내 한 125-100bp 인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시사하지 않는 이상 급락은 어렵다. 그 결론은 원달러 환율 레벨이 지금 레벨에서 옆으로 기거나 조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연말쯤에 연준이 조금 더 과감하게 금리를 내리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좀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달러 가치는 한 100bp 정도 인하할 거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원화는 지금 수준에서 횡보한다 그러면 1300원대가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내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미국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뭐 베이비 스텝, 네네.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이제 좀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빠른 급락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조금씩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도 이번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연내에라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다음 주 이제 금요일에 BOJ가 네. 일본은행도 네. 통화정책 결정을 하는데요. 이번 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연내 12월 또는 내년 초쯤 추가 인상 가능성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BOJ,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가가 굉장히 오랜만에 플러스 2%대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기회를 잘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정책을 정상화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왜 올랐는가 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작년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엔화가 워낙에 약했기 때문에 네. 엔 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밖에서 사들이는 가격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임금 인상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또 동일하게 올라갔지만 일본은행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수요가 올라오면서 소비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겼는가 이 여부일 거예요. 네. 지금 좀 반반인 이유가 이제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일본 내부에서의 임금 인상, 이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BOJ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임금 인상에 따라서 실제로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하고 기업들도 또 고용을 늘리고 생산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9월은 그걸 확인하기 조금 이르다. 7월 달 금리 인상도 좀 예기치 못하게 서프라이즈로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점 자체가 예상치 못한 시점의 인상이었기 때문에 인상의 효과도 봐야 되고 물가가 왜 올랐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럼 9월 달에 추가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네. 10월 달에 BOJ 회의에서 물가 전망치, 경제 전망치 새로 나오거든요. 그때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서 이번 회의보다는 다다음 회의로 인상 시기를 미루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7월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엔화가 너무나 급격스럽게 강세를 네. 보였잖아요. 달러엔이 한 160엔대까지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예. 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40엔대까지 며칠 전에 또 내려오기도 네, 했었는데 9월에 금리 인하가 안 되더라 금리 인상이 안 되더라도 연말에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도 또 엔화의 급격한 변동성이라든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은 시장을 또 흔들 수도 있는 변수가 될까요? 아마도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안 해도요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긴 시기에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미국 뭐 캐나다, 유로존, 한국 이런 주요국들은 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할 거고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물가 상황과 내수 상황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추가 인상을 아마 도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행은 중립적으로 가는 방향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고 여타 주요국들은 중립으로 가는 환경을 이제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국들의 금리는 떨어지는 방향
반대로 일본의 금리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이러한 통화정책 결정은 이제 엔화 강세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연말에 추가 인상을 하든 내년에 추가 인상을 하든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은행은 정책을 중립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간다라는 기조가 변함없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연말까지도 괴롭힐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과거에 엔캐리 청산이 나왔을 때 시기가 언제였는가. 뭐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2002년, 뭐 2008년 이렇게 많은데 보통 이제 경기가 급격하게 무너질 때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만으로 증시가 폭락한 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되는 과정에서 함께 더불어져서 급락을 더 이렇게 도왔던 역할은 했겠죠. 네네.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미국 경기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엔캐리의 움직임들이 또 추가적인 주가 폭락을 야기하겠지만 미국 경기가 버텨주는 상황, 글로벌 경기가 버텨주는 상황에서 엔화 자체만 강세가 되는 상황은 이제 과거의 이제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서 중단기적으로 정책은 바뀔 거다. 일본은행은 네.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캐리에 대한 청산 얘기가 나올 네. 수 있겠습니다만은 경기 상황이 좀 양호하고 글로벌리하게 무너짐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부분이네요. 그러면 네. 전반적으로 전략을 지금 어떻게 개인투자에 짜야 되겠습니까?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워낙 변동성이 높습니다. 아직 대선도 안 끝났고요. 미국 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수혜 종목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변동성이 컸을 때 뭐가 좋았냐면은 로우볼,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은 이제 종목들을 좀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에 주도주, 뭐 IT, AI 이런 것들이 조금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스텝이 뭔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퀄리티가 높은 종목들 가져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로우볼, 변동성 적은 애들 가져가고 다음 상승 국면에서는 이제 모멘텀보다는 퀄리티 중심으로 전략을 짜셔야 된다. 바벨 전략 가져가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LS증권의 우회영 연구위원과 함께 추석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